이번에는 네. 이제 여름이잖아요. 네. 여름인데 이제 물놀이들을 상당히 많이 갈 거란 말이에요. 네.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물귀신. 네. 남해안 특집으로. 네. 물귀신이 어디에 많은지. 얘는 저수지 같은 데 많죠. 저수지요? 네. 이게 저수지 많고, 그리고 산을 끼고 이제 저수지들 이렇게 산에서 내려오는 물 받으는 저수지 같은 데 있죠. 그런 데가 좀 물귀신들이 좀 많아요. 그리고 이제 쉽게 얘기면 이렇게 무슨 공원 같은 데 보면 대기 보면 이렇게 저수지들이 있어요. 이제 막 산책들 많이들 하시죠. 그러면 산책. 예, 산책을 많이 하시는 데 있는데 그런 데 보면 꼭 사람들 한 사람들씩 꼭 이제 물에 빠져 죽으시더라고요. 그때 그 자리 채우려고 또 죽고 그랬거든요. 그런 데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. 아, 공원에 있는 네. 호수라든지. 네. 그 일반적인 저수지라든지. 네. 산에 끼고 있는 저수지가. 네. 귀신들이 많다. 네. 그 외에는 혹시 물 쪽에 귀신 많은 데 없나요, 혹시? 그리고 요새 8월 달에 이제 수영장이 있죠. 수영장 같은 데도 많이 꼬입니다, 사실은. 그러면 대개 보면 사람마다 다 다르긴 달라요. 근데 이제 돼지띠들, 뱀띠들, 응? 이제 토끼띠들, 말띠들 그런 분들은 저 또 생일 따라 다르거든요.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2월생, 3월생들은 이제 물가에 안 가시는 게 좋아요, 올해. 많이 물가에 가면 이제 넘이준 이제 귀신들이 많이 쉬운 달에서 좀 실리죠. 실려갖고 그때는 진짜 힘듭니다. 누구 말대로 구태해야 됩니다. 아, 그래요? 예. 그 귀신들 떼어내야 되니까요. 일단 그런 쪽에 일단 귀신도 많고. 네. 이런 띠들은 조심해라. 네. 알겠습니다. 네.